율무가 무더기로 났어요. 아마 새가 여기다 떨어뜨려 놨는지 무더기로 이렇게 났습니다. 처음에는 이상한 옥수수가 나온다 생각했거든요. 근데 나도 봤더니 이게 율무라고 하네요.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도 율무가 처음이라 뭐 율무라고 하니까 율무겠죠.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이게 까만색이면 익은 거겠죠? 한번 따가지고, 이것도 도저, 어머야, 왜 이렇게 딱딱하노? 오, 오, 왜 이렇게 딱딱하지? 장난이 아닌데요? 반들반들하니 너무 예쁘거든요. 근데 어우 이게 꿈쩍도 안 해요. 딱딱해갖고 새구슬 같아요. 궁금해서 따긴 따는데 이걸 제가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. 율무밥은 한 줌만 있어도 해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율무밥을 한번 해 먹을까 했는데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집에서는 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껍질째 뻥튀기 해서 보리차처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, 고민입니다. 돌멩이로 깨진 거 한번 봐야겠습니다. 아, 안 되네.